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침공군 러시아조차 처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피해가 커지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발 원자재 가격 상승, 물가 폭등으로 피해가 점점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각국의 군사력에 대한 관심과 나토의 역할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나토는 최초 영국을 포함한 서유럽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기구로 1949년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내용으로 하는 조약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터키,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까지 가입하여 규모가 커지면서 러시아 입장에선 이것으로 위협으로 느끼게 된다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더라도 힘의 균형이 평화를 지킬 수 있어 유럽 국가들은 나토 가입만이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유럽에 러시아가 있다면 아시아에는 중국과 북한이 있습니다. 아시아에선 중국의 팽창과 북한의 미사일 개발 위협으로 힘의 균형을 위해 한국, 일본, 인도 등 군사력 경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중국 원칙을 명분으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아져 대만은 우크라이나 상황을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중국의 팽창과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겨냥해 아시아판 나토를 추진하여 반중 전선을 굳히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을 쿼드에 가입시키려는 움직임과 핵무장 지지의 의견도 미국 내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춘 한국이 아시아판 나토의 리더국 지위를 맡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시아판 나토의 회원국은 미국이 포함된 한국, 호주, 일본, 인도, 대만 그리고 동남아 친미 국가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대만으로도 중국의 군사력과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되며 동남아 국가들도 아시아판 나토 가입을 희망할 것입니다. 아시아판 나토가 추진된다면 유럽 나토보다 강력한 군사협력체가 되어 중국과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국제기구가 탄생하게 되어 한국의 안보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되어 희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호주는 이미 무역전쟁을 한 경험이 있고 대만은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겪고 있으며 한국, 일본 또한 잠재적 위협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아시아판 나토의 창설로 아시아의 평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동남아의 강대국 인도네시아도 남중국해 분쟁에 가세했으며 중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 군사대국이자 핵보유국 인도 역시 아시아판 나토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범국인 일본이 아시아판 나토의 리더가 될 수 없으며 현재로선 중국 견제의 가장 최전선에 위치한 경제군사대국인 한국이 아시아판 나토의 리더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토론 당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어 한국의 아시아판 나토 가입뿐만 아니라 리더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나토의 리더 국가가 되어 우리의 안보가 더욱 안전해지길 기대합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JTube였습니다. 감사합니다.